안녕하세요. 스포츠 투데이입니다. 오늘 저녁 드디어 새 야구장에서 집들이가 열리는 날이죠. 기아 타이거즈는 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하기 위해 아끼고 아껴뒀던 카드 양현종 선수를 마운드에 올립니다. 양현종 선수 시범 경기에서 무실점 완벽투를 선보이며 화려하게 부활했죠. 최고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양현종 선수가 주말 동안 개막전에서 보이지 않아 팬들을 갸우뚱하게 했을 텐데요. 기아는 새 야구장 공식 개장 경기에서 꼭 이기겠다는 의지로 양현종 선수를 필승 카드로 아껴놓았습니다. 양현종 선수는 항상 그 이상을 보여주겠다며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연 오늘 새 야구장에서 첫 승리 투수로 기록되는 영광을 안게 될지 기대됩니다. 단단한 마운드를 받쳐주기 위해 기아가 가진 공격의 열쇠는 빠른 발입니다. 김주찬, 신종길, 김선빈 중심의 기아의 기동력은 올해 슈퍼소닉 이대형의 가세로 더욱 강해졌는데요. 광주일고 동기인 신종길과 이대형은 올 시즌 100도루를 합작해 팀 200도루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주말 삼성과의 경기에서 기아는 세 차례 도루를 모두 실패해 아쉬움을 남겼지만 여전히 기아의 강점은 빠른 발입니다. 작년과는 달라졌다는 기아 타이거즈. 오늘 홈 개막전에서 승전보를 올릴 수 있을까요? 기아는 지난달 새 야구장에서 열린 첫 시범 경기 1호 안타와 홈런, 승리까지 놓치며 아쉬움을 자아냈죠. 과연 오늘 새 야구장 역사에 기록될 첫 안타와 홈런, 그리고 승리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첫홈 개막전이 열립니다. 5시 30분부터 다채로운 식전 이벤트로 시작해 개막전이 문을 여는데요. 오늘 양현종 선수에 맞서는 선발 투수는 이재학 선수입니다. 오늘 저녁 기아 타이거즈가 멋진 감동의 드라마를 선사하길 기대하면서 저는 최선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스포츠 투데이였습니다.